자,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올 크리스마스의 악몽으로 기억할 그런 가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이남희 팀장과 함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누군가 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가족인데요. 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1990년대 프로레슬링, 미국 프로레슬링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디젤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케빈 내쉬라는 올해 53살의 전직 미국 프로 레슬러가 있습니다. 레슬러군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바로 이 케빈 내쉬가 자신의 아들과 육탄전을 벌여서 논란이 된 겁니다. 아니, 아들하고 왜 싸우죠? 뭐, 그리고 저런 분이 아들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아들 큰일 나겠는데요? 그런데 아들 몸 체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어느 예. 정도 되는지 제가 이제 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요, 케빈 내쉬 지금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케빈 내쉬가 올해 53살인데, 키가 2m가 넘습니다. 몸은 2m8이나 되네요. 50kg인데, 50kg인데, 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리스텐 내쉬. 아버지 닮았겠죠. 18살인데 키도 거의 2m에 육박하고요. 몸무게 91kg이 됩니다. 예. 뭐, 지금 관련해서 지금 잡혀가서 두 사람 사진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왜 싸웠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아들은 내 여자친구 문제로 헤어진 일로 아버지가 나를 비웃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항의를 했고, 근데 아버지가 몸싸움 중에 레슬링 기술 초크슬램이라는 걸로 나를 이 기절시켰다. 목 조르는 거 목을 이거죠? 눌러서 이렇게 예. 내리꽂는 것을 바로 초크슬램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 또 주장은 다릅니다. 술 취한 아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아내까지 공격했다. 이래서 두 사람이 육탄전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은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먼저 조사를 받았고요. 풀려났는데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때렸다. 예.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 정도, 저것이 방금 보여준 기술이 바로 초크슬램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목을 이렇게 잡아서 있습니다. 위로 눌러서 내려 들었다가 꽂는 거. 던지는 그 기술이네요. 네. 예. 자, 저 큰일 나겠습니다. 저거 아들한테 저런 걸 썼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자, 재미있는 해외 소식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시청자 편에서는 박정훈의 뉴스 탑 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